네, 조용필 씨의 노래였었죠. 널 만나면이라는 곡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싱글벙글 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 경제 살리기. 네, 타운 경제 살리기 오늘 초대 손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바로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대로십니다. 항상. 마스크 했어가지고 안 보이죠 뭐. 자, 우리 김원석 부동산 뭐잘 아시겠습니다. 전화번호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1336-9087, 1336-9087 전화번호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쪽 부동산 쪽에 우리 김원석 대표님은 정말 이 소식도 전에 자주 바로바로 그때그때 또 올려주시고 또 세미나를 참 자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빠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또 일일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소식을 일일이 그때그때 또다 전해주시기 때문에 아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데 어떻게 바쁘신데도 그렇게 신경을 다 쓰시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아유 뭐 그래야지 먹고 살죠. 자 이제 세미나가 내일이면 마지막이라면서요. 예. 그 어떤 세미나예요? 아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세미나입니다. 그냥 일반 뭐 집 구매하시거나 뭐 판매하시는 분을 위한 세미나는 아니고요. 네.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채용하는 세미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한 집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 한 집을 찾아오는 그 눈을 또는 그 연습을 네. 시키는 그 세미나예요. 그 이름 세미나 이름이 그러면 뭐예요? 플리핑 세미나? 아니요. 플리핑 세미나는 이제 실제로 돈 들고 오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이제 플립 세미나일 거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홀세일 클래스라고 홀세일 이름을 클래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안목을 키워주는 세미나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네. 안목도 키우고 네. 또 헌 집을 찾아오는 클래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집이 방치되어 있는 집들 네네. 그런 거 찾아내는 방법 네. 그리고 또 뭐 주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녀분들이 그 집을 파는 집 그래서 뭐 30년 40년 동안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컨디션에 있는 집들을 찾아내는 네.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클래스예요. 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무지하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욕도 바가지로 맞고요. 아니 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걸 시키시려고? 그게 이제 제일 어렵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이에요. 네. 네. 틈새를 찾는 그렇죠. 틈새 시장이죠.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그러면은 뭐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거 저 중에서 골라가지고 사면 되겠네 이러시는데 이 클래스는 그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 매물로 나오기도 이전에 네. 그 시장에 물건을, 나오기도 전에 그렇죠.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매물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는 그 가르쳐 드리는 클래스예요.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클래스가 그동안 그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네. 지금 2주 동안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3회는 했고 네. 이제 내일 마지막 한 번. 아,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네. 매물로 나오기 이미 다 전에 이거는 다 찼나요? 네. 아, 나 정원은 20명이었는데요. 들어오신 분은 30분이 넘으셔가지고. 어머, 그러시구나. 네, 안 먹었습니다. 네. 이거 매물로 나오기 전에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거 고급 정보예요. 그럼요, 아무나 안 하시죠. 네, 이거는 뭐 쉽게 방법도 모르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네. 자, 그런 방법을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꼭 한번 참석해 주세요. 내일은 이제 현장 실습 클래스예요. 그래서 내일은 LA를 한 바퀴 쫙 돌면서 아, 탐방도 이제 직접 네, 탐방하면서 되고. 저런 물건 찾아야 된다. 예. 뭐 이런 건 어떻게 어프로치 해라. 예.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시간이 됩니다. 그럼 지금 꽉 찼어요? 예, 솔직히 예, 네, 꽉 차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내일은 안 되고요. 그러면 네. 언제 이제 저 이런 클래스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언제 네.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이런 또 류의 클래스 또 개강하실 네, 거 아니겠어요? 다음 달에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혹시 네. 저 대표님 그 김원석 부동산 혹시 사이트 있어요? 사이트에다 이런 공고 좀 해주시지 않으세요? 언제 뭐 세미나 있다? 제 사이트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 조금 지금 다시 그 리모델링 중이고요. 아, 네네. 네. 사이트를 리모델링. 사이트도 네, 리모델링. 그렇군요.
저하고 가장 제 인포메이션 가장 쉽게 받으신 방법은 카톡 연결하신 방법이에요. 네, 카톡 아이디 좀 주세요. 카톡 아이디는 네, Realtor 원이 네. R E A L 네. T O R 네. 원이는 W O N N I E. 예. 네. 길긴 기네요. 길죠. 아니면 그냥 제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나와요. 1136999087입니다. 1136999087. 네. 그리고 전화번호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렇죠.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두시면 네. 자동으로 뜨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또 소식 받아보시고 꼭 다 보내주신다 합니다.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 우리 저 대표님 프로필 이렇게 쭉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공수부대 출신이십니까? 아, 예, 미국군. 아요, 오. 아, 그렇게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는 눈이 있으시겠네요. 그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눈매가 아주 매 네. 눈이시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네. 자주 뵀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좀 소프트하셔서 네. 몰랐는데. 오우 무서운 군인 아저씨셨었네요. 지금 그런 네. 아, 그때 그런 눈으로 이렇게 그 모든 부동산을 시장을 쫙 보시고 또 아,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그 저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나간다. 그리고 또 부동산 이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갈 때까지 올라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만약 싸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네. 페이먼트가 상당히 부담이 줄은 거죠. 예전보다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디맨드가 늘은 거고요. 네. 거기다 플러스 또 요즘은 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전 같아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본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덕분인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집을 좀 더 그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집 큰 거, 좋은 거 또는 네. 업그레이드 이런 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주와 사무실 겸해서를 그렇죠. 구입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집 큰 거 뭐 방 하나 추가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네. 뭐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 이런 거 있으시면 참 잘 네. 팔려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라지도 네. 그라지보다는 뭐 짐 같이 운동할 네.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해놓고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뭐 역기 같은 거 갖다 놓고 남자분들 운동하시는 거 요즘 저기 뭐 짐을 못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 때문에 집이 참 그런 거 잘 팔렸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 덕분인지 오피스 쪽이 좀 부진해요. 아, 이게 장단점들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명함이. 오피스는 조금 잘 안 팔리고 그렇군요. 리테일도 조금 시들시들하고. 네. 네. 근데 아파트 덕분에 아파트. 네. 아파트도 네. 네. 시들시들합니다. 아 왜냐? 어떤 의미에서요? 아파트 지금 6월까지 저기 뭐 이빅션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가 구매했는데 저 테넌트가 돈을 안 내면 어떡하지? 아. 그럼 내보내지도 못하겠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가 완전히 그냥 프리즈가 됐어요. 있는 거네. 네. 네. 프리즈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네. 아파트 구매가 많이 줄었었는데 요 근래 와서 한 달 뭐 한 두 달 정도 사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 리테일 정말 지난 1년 동안 팔기 정말 힘들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대신에 단독주택은 엄청 잘 팔리고.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직장이라든가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뭐 거리, 동네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부 구입하시겠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네. 이제 슬슬 다시 학교 간다 뭐 이런 얘기 드니까 네. 학군 좋은 데는 지금 정말 거의 없겠네요. 네, 물건이 없어요 그냥. 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웃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집값만 더 올라가는데 부추기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고 싶은 사람이 판매하고 싶은 사람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예. 네. 그렇겠네요. 근데 요즘에 지금 이렇게 그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저희들이 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 주거 목적 그리고 투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어떤 식의 형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요? 투자를 하실 거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테일, 오피스, 아파트 구매하실 때죠. 그런데 아직 지금 이 네.
한 건이 지금 아직 살아나질 않아서. 그러니까요. 살아났으면 이미 가격이 올라갔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쌀 때 구매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예. 남들이 야 그거 어떻게 사 그거 안 좋은데 할 때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남들이 야 그거 좋아진데 그럼 벌써 늦은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군중들이 가는 걸 거꾸로 가셔야 돼요.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는 안목이 네.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단독주택 올라가니까 다들 단독주택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네. 발 동동 구르고 있죠. 네. 그럼 단독주택 말고 뜨리인시나 포인이 구매하세요. 작년에 최하르다가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네. 예, 그때 부동산 발빠르게 주택 구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어요. 4월 달에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 4월 달에 집 구매한 사람이나. 아. 한 명이 없으실걸요? 아, 그때는 또 팬데믹 막 터졌을 때요. 네, 막 터져 가지고 뭐 락다운 되고 나가지 마라 뭐 이러고 있었을 때. 네. 그때가 가격이 제일 쌌어요. 아. 근데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4월 달에 집 산 사람이나. 없어요. 없어요. 그때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 저거 있죠. 왜 저는 집 가격 좀 떨어지면 살게 하면서 지금 뭐 집 가격 올랐다가 안 사시는 분들. 네. 그럼 작년 4월에 샀어야죠. 아.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겁나서 못 사고 네. 올라가면은 또 비싸서 못 사고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생 못 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자율 적당하고 네. 뭐 페이먼트 적당하시면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네. 그냥 뭐 타이밍 맞춰가지고 제일 쌀 때 사야지 그런 분들은. 구매 못하세요. 평상시에도 포유닛 같은 포유닛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거의 없겠어요. 포유닛 지금 슬슬 다시 인기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슬슬 지금. 네. 근데 매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유닛들은 지금은 좀 있어요. 아, 좀 있어요. 유닛들은 그러니까 아. 세 유닛 이상은. 아. LA인가요? 아니면 LA요. LA도 그렇고. 네. 뭐 다른 지역 보셔도 그렇고 아파트들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올 초가 되면서 매물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아파트도 속도 붙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야, 그러면은 뭐 작년 팬데믹 시작이 되면서 아, 이거 뭐 내가 괜히 이거 뭐 집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뭐 이거 앞으로 이거 내 저거 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러셨던 분들은 어떻게 네. 지금 1년 지나고 난 뒤엔 지금 오히려 어떻게 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런 분들은. 그렇죠. 예, 집 가격도 크게 올라가 있고. 네. 네. 작년 1년 전하고 지금 가격 비교하게 되면요. 한 20% 차이 나요. 20% 나요. 네. 작년 4월하고 올해 3월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진짜 그때 다 샀어야 되는데. 네. 정말로 그때 아무도 몰랐었지만. 근데 네. 요즘에 이제 물론 팬데믹 에서는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긴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떠실까요? 이렇게 뱅크 스테이먼트만 가지고도 좀 집 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됐을까요? 네. 그 작년 3, 4, 5, 6, 7월까지 한 8월까지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전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스테이리 인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완전히 그냥 다 셧다운을 당했어요. 네. 아무도 안 해요. 네. 어떤 융자 회사를 가도 그 뱅크 스테이먼트만 가지고 융자를 해주질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가 작년 9월인가 한 10월부터 슬슬 풀리는데 뭐 이자 뭐 우리는 뭐 6% 7% 받아 이러면서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은행도 뭐 하나나 두 개. 이러다가 점점점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뭐 저 이자율 뭐 2.5% 내려가고 그러면서 은행들이 좀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서 다시 은행들이 열기 시작해서 뭐 아직까지도 큰 은행들은 좀 그 이자 아니면 융자 해주는 그 방침이 아직도 좀 타이트해요. 네. 근데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많이 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테디 인컴 다운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이제 자영업하신 분들 네. 인컴 보고 조금 적게 하신 분들 대신 뭐 은행 잔고는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시 구매할 수 있게 지금 뭐 융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예, 고개를 들었는데. 네. 4%짜리도 있고요. 5%짜리도 있고요. 예. 이자가 4%짜리도 있어요. 높기는 높네요. 그런 네.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라도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좀 이렇게 집을 구매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에게는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잘못 들여줘서 그런 거예요. 4%를 이자가 비싸다고 지금 생각들 하시는데 네. 저는 제 집 융자 제대로 3년 전에 받고 산 게 4%예요. 아~ 그때 가격이군요. 지금 네.
저는 그때 제대로 받은 게 4%예요. 이자가 워낙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4%가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 그렇죠. 4%면요 감사합니다고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것도 스테디 인컴으로요. 네. 2.5%는 아마 지금 이제 평생 못 보실 이자. 이제는 앞으로는 평생 네. 안 보실 거예요. 2.2 장은 이자가 2%로 시작한다는 거는 저 2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200살까지 사셔도 2% 안, 200살 사셔도 2%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이제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그때그때 전 사실 제가 제가 제 카톡을 지금 네. 열어서 잠깐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항상 그때그때마다 정보를 올려주시거든요. 네네네. 김원석 부동산 이제 제가 저는 이거 계속 봐요. 그래서 이제 투자 세미나 막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항상 이제 매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왜 또 부동산 하시려고 앞으로 또? 아 저는 사실 이거 보내주시면 그거 갖고 한번 이제 찾아보고 시장 대전하고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 예.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요즘 주시는 정보 중에 하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하드머니. 예, 그거 좀 오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랬었어요, 제가. 하드머니는요, 이제 그 사채입니다. 그 사채 그러니까 억양이 좀. 네, 네. 뭐 양복 입은 사람 와가지고 트렁크에 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채. 그게 뭔 거예요? 무서워. 왠지 좀 무서워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 단어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네. 개인 대 개인으로 돈 빌려주는 건데. 네. 은행이 개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는 개인이 빌려주는 거하고 차이는 이자율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이자 받으시면 뭐 3% 4%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하드머니 하시게 되면 7% 8%예요. 엄청난 더블이네요. 더블이죠. 네. 근데 왜 그런 융자를 하냐면 네. 일반 융자가 가능하지 않은 물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지붕이 없어요. 네. 일반 융자 안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건요? 네, 그런 건 일반 융자 안 나와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봤을 때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네.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집을 구매하라고 빌려준 융자인데 은행에서 봤을 때 지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만에 나왔다고 칠게요. 네. 근데 시세가 한 80만이에요. 예. 근데 일반 융자를 못 받아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50만 불 현금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누가 뭐 지금 통장에 50만 불 쌓아놓고 그런 물건 있으면 사야지 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매할 수 있게 한 10만 불 그러니까 20% 정도 다운을 하시게 되면은 네. 40만 불을 빌려 와서 그 집을 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네. 80만 원 판매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재융자를 해서 하드머니를 바꿔치기를 하시든지. 아 그때 이제 다시 가 사는 거군요. 네, 그때 네. 가서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 하나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 예를 들어서 그 10만 불 다운 페먼트를 하시고 그 집을 사서 공사를 해서 재판매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투자 쪽 플리핑 쪽으로 가시는 거고. 네. 그 집에다가 나는 40만 불 돈 빌려주고. 나는 거기에다가 저당을 잡겠다.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뭐 8% 이자를 받겠다.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은행에 CD에 뭐 10만 불, 20만 불 쌓아놓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 한두 분 모으셔가지고 40만 불 펀딩 하셔가지고 8% 받으시면 네. 지금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거 1%도 안 돼요. 그러면 8배, 10,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놀고 계신 분들은 하드머니를 하셔가지고 좀 더 높은 저당을 그 부동산을 저당을 잡고 좀 더 높은 이자를 예, 방법으로 나갈 돌려받으신 방법이고 예, 그다음에 플리핑을 하신다는 거는 돈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공사해서 판매해서 그 이익을 취하시는 게 플리핑이 되겠죠. 참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김원석 부동산 우리 저 번호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걸 메모를 해 두시면 카톡이 자동 생성되니까 거기에서 항상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 주시거든요. 그거 받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 여러분의 안목도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3-369-9087입니다. 네. 213-369-9087 김원석 부동산 예, 전화번호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
LA 또는 저 미주에서 유일하게 정말 세미나 정말 자주 해주시거든요. 아, 예. 네, 진짜 자주 해주십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필요하실 거예요. 213-369-9087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다 꼭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물은 뭐 그렇게 혹시 나오는 데도 없지만 스케줄 같은 거 뭐 좀 네. 있으신 거 있으세요? 소개해 주실 만한 거? 내일 쇼잉을 하려고 하는 거가 하나 있던가요? 아, 예, 있습니다. 하나 네. 있습니다. 예. 내일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USC 근처에서요. 네, USC 근처예요. 네. 자, 이게 지금 구매 가격이 52만 5천. 오. 어 그래도 가까운 곳인데도 그게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집이 뭐 안에 들어 우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집 보셨을 때 나 이거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망가졌어요? 엄청납니다. 엄청. 근데 이런 엄청요? 집들을 네.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진흙 속에서의 진주를 발견하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2509 네 레이먼드 에비뉴 아 여기 52만 5천에 계약이 됐는데요. 네 여기 USC 근처에 있고요. 네 땅이 작아요. 한 3천인가 한 2,600 스쿼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크진 않네요. 네. 네. 그 대신 차 뭐 한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드라이브인이 있고요. 네 집은 1,100인가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3배도 2배스 정도 되고. 네네. 근데 집 안은 그냥 진짜로 다 새로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돼요. 아. 지금 그러니까 뼈대만 남기고 새로 다 지어야 될 정도로 되는 네네. 네, 그런 집인데 시세는 한 70 초반에서 한 70 중반 보고 있어요. 공사 끝나면. 네네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아.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내일 쇼잉 할 거니까 네. 문자 주시면은 내일 쇼잉 시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괜찮겠네요. USC 근처면은 뭐 동네도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뭐 네. 그냥. 콘도보다는 조금 돈 더 주고 거주할 만한 그런 집이 그렇군요. 되겠죠. 네, 네, 네. 자, 궁금하신 분들 213-369-9087, 213-369-9087로 전화해 보시고 일단 뭐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내일 궁금하시면 함께 가셔서 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좀 자주 나와주세요. 아유 뭐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세미나 같은 거 좀 계획 있으시면 네, 연락 좀 네, 주시고 네, 네. 카톡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지금까지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